안녕하세요. 오늘 어도비 사인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어도비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입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는 이런 비대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계약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제 전자서명법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전자서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현재 한국 전자서명 포럼의 자문위원으로 계신 정병무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법무법인 구플랜 정병무 변호사라고 합니다. 전자서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 그리고 향후 전자서명에서의 몇 가지 쟁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서명법의 설명 및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법이란 전자문서에 날인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종이 서류의 자필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지문 스캔이 암호 등을 온라인 전자 서명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서명법의 배경은 종이 서류 양식을 줄이고 보다 많은 상거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종이에 따른 계약을 통해서 종이 계약, 그리고 종이로 문서를 보관하는 것 때문에 종이의 낭비가 많이 심했었습니다. 또한 서로 떨어진 사람들끼리 계약을 체결할 때 만나서 해야 되는 등 아니면 등기 우편을 보내야 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등 이런 부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지난 1999년에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면서 신기술 전자서명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별도 프로그램 설치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서명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 업무 도입, 민간 주도의 전자서명 제도를 통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전자서명이라고 하여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에 다른 전자서명보다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였었습니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날인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고 하여 다른 전자서명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였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서명 간 차별을 폐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서명 사업자에 대해서 인증 업무평가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인증 업무 평가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장치 등 현행 제도 수준을 유지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는 인증 업무의 종류, 수행 방법, 이용 조건 등이 포함된 업무 준칙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용자 및 가입자를 현행 제도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인 전자서명이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공서에서는 자신들이 나중에 책임지지 않을 소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인 전자서명에 따라서 인증을 하도록 하였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전자서명 수단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서 특정 전자서명 수단만을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였습니다.
전자성명표 계정에 대한 비교표인데요. 기존에는 공인 전자성명 쪽에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일반 전자성명에 비해서 많이 우월적 효율을 부여하였었습니다. 특히 공인 전자성명에 따른 서명은 가입자가 서명자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 일반 전자서명보다 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삭제하여서 더 이상은 전자서명 수단 간에 우월적 차이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못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 변경되어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고 기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도 이제 다른 전자서명과의 우월적 차이가 없이 그냥 인증수단 중에 하나로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자서명을 진행하셨던 문서들은 그대로 기존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이제 새롭게 진행하는 것에서는 공인인증서만 뭐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전자서명도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다른 전자서명 수단들도 이제 법에서 규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충분히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에 따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서 그리고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전자서명에 따른 전자계약,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펜이 아닌 간편하게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야 계약을 진행하는 전자서명도 법적으로 유효하고 이런 유효한 전자계약을 전자서명이 가능한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공인인증서에 따른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만 있다면 실제 서명과 동일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서명 계약을 할때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 확인,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이제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도 당연히 기존 종이 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처럼 법에서 정한 조건들은 다 명시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 연차 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해야 하는데 전자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법에서 명시한 의무들은 당연히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사자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전자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계약 체결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 전용 문서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아까 질문에 보면 만약에 위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당연히 전자계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 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한국 어도비 사인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 같은 게다 있는 것이죠. 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도비 사인 데모 세션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만약에 다른 타방 당사자를 알리지 않고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 당사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보존에서 유의할 점은 당연히 이제 전자문서에 열람할 수 있을 것,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시간이 지나서 그 문서를 열수 없다면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계약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이것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작성자, 수신자, 송신, 수신 일시에가 출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이랑 이제 열람 보존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유의점들을 그냥 하나만 준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언급하셨던 내용들이 모두 반드시 준수가 되어야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건 전자문서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열람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보존되어 있을 것, 그리고 뭐 임의로 수정됐었을 것. 이 부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의 보관 방법 및 보존기간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이제 전자문서는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가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의 영향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제한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며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은 표준의 전자문서와 호환이 유지되도록 당해 컴퓨터 파일을 계속적으로 전환, 관리하여야 합니다. 문서 종류에 따른 또 보존기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종이문서에 따른 보관기간과 전자문서에 따른 보관기간은 동일합니다. 상법 제33조 및 제266조에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서류는 특히 회계장부, 재무상태표는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도 똑같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해서 회계장부와 재무상태표를 보관하더라도 전자문서에 따른 회계장부, 재무상태표는 10년간 보존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각종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그리고 지출 증빙 서류, 기부금 영수증, 재무제표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사문서도 또한 5년 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및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근로 관련 승인 인가 합의 증명 서류도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로 이 서류들을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은 3년 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법에서 각종 문서에 따른 보존 기간을 명시한 것이 있는데, 그 문서들도 당연히 법에 따라서, 전자문서를 보관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법에 저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향후 전자서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법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종이문서로 사용하던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전자문서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종이문서의 생산 및 보관 등 많은 국가적 낭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하여 본인 인증이 간편해지고 전자서명의 효력이 명문화됨에 따라서 전자계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준을 통과한 전자서명 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이 많이 사용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도비 사인 같은 경우 국제적 수준의 전자서명 수단이 전 국제적 수준의 인증 기준을 통과한 전자서명이기 때문에 향후에 서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근로 관련된 문서들을 보관하는데 불편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문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사내동의서 같은 경우
전자문서의 보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도 사실은 이번 전자서명법에서 명확하게 하였지만 기존에도 근로기준법상 계약 내용의 서면 교부, 서면에 대한 해고 통지 등의 규정이 있고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으나 판례상 전자문서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해고의 경우 문서로서 통지를 하였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전자문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 그리고 출력이 가능한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동일한 점, 사용자의 해고 사유, 해고 획시기에 관한 내용을 메일로 통지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에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로기준 관련 계약에서 전자문서로 인한 계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비 사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전자서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세션 시작할게요. 네, 저는 이제 어도비 사인 활용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먼저 어도비 사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도비 사인을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서명 프로세스들을 전송하고 서명하고 추적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여러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전자서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전자서명 서비스인 어도비 사인에 대해서 크게 그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그 간단하게 이 사인을 활용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주요 분야들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제 종이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모든 업무에서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인사관리에서부터 유통서비스, 뭐 생산공정이나 구매, 법률, 뭐 영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인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서명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명 프로세스부터 네, 결제가 진행되는 이런 문서들에 대한 안전한 문서 보관 관리,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계약들을 이루실 텐데요. 이제 각 산업별로 표준을 준수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한 서명 프로세스입니다. 네, 어도비 사인은 이제 100% 디지털로 전환을 하셔서 어느 디바이스에서나 간편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전자서명을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화면을 통해서 어도비 사인의 활용 방법을 보실 텐데요. 먼저 이제 신규 입사자를 채용하는 그 채용 입사에 관련된 서명을 이제 받는 프로세스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사실 기존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모두 뭐 같진 않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HR 부서에서 신규 입사자를 채용할 때 양식을 발송하는 프로세스를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이제 리뷰를 받으시게 될 텐데요. 이제 HR 매니저부터 하이어링 매니저, 뭐 실제 이제 입사를 하셔야 되는 신규 입사자분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문서를 주고받으시면서 작성하시는데 이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 수동으로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으실 거고요. 네, 이런 문서 작업들을 어도비 사인을 활용을 하셔서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어도비 사인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도비 사인 페이지입니다. 네, 이 페이지를 통해서 계약 문서를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요청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계약 문서를 발송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내부적으로 문서를 리뷰하셔야 되는 HR 담당자부터 이제 채용되는 신규 입사자분들에 이르기까지 결제 라인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결제 순서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순서 관계없이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오프 버튼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각 지정되어 있는 그 이메일 주소의 사용자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역할들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문서를 승인하시는 역할에서부터
네, 뭐, 실제 제가 서명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실제 문서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서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뭐 위임자의 기능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실제 서명을 하실 수 있는 서명자의 역할도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서명자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실제 이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신원 증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어두비 사인에서는 1차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실제 신원 증명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2차 인증 방식을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시거나 뭐 전화번호로 인증 코드를 받아서 인증을 하신다던가 뭐 여권을 통해서 신분증으로 개인 정보를 인증을 하시고 신원을 증명하시고 서명하시는 이런 형태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자의 역할과 인증 방식을 지정을 하신 상태에서는 하단에서 메일의 내용과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서명이 필요한 이 고용계약서에 대한 문서까지 업로드를 하셔서 이제 넘기게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 실제 이 고용계약서의 내용 필드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사인에서는 저희 센세이라는 AI 기술을 통해서 내용 입력이 필요한 이런 필드들을 자동 감지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동 감지된 이런 영역들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정보 필드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필드들을 드래그 앤 드랍하셔서 배치를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여기에서 이제 서명 필드들을 쭉 만드시다 보면 이제 어떤 영역에다가 어느 담당자가 서명해야 되는지를 지정하셔야 될 겁니다. 지정을 이제 더블 클릭만 하시게 되면 그 이메일로 결제자 정보를 넣었던 그 분들의 목록이 뜨게 될 거고 이제 할당 대상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송하시면 이제 HR 담당자분이 오퍼레터 보내는 과정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럼 실제 신규 입사자분께서 어떻게 서명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일함을 통해서 이 고용계약서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이제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문서를 열어보시면 이제 검토 및 서명이라는 메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고용계약서를 수신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이 문서는 바로 이 웹브라우저에서 오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뭐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제일 번거로웠던 부분이 뭐 액티브엑스 이런 거막 설치하시는 거였잖아요. 네,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문서를 오픈하시고 서명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서명을 하실 때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바로 이 이메일을 열어서 문서를 오픈하실 수 있고 검토하시고 서명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디바이스에서나 접속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문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프로세스가 끝이 났습니다. 어도비 사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신규 입사자 채용 양식을 발송하고 수신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요, 굉장히 간소화가 됐습니다. 아까 막 24단계를 거쳤던 이런 기존 프로세스를 이제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7단계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디바이스에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명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출력해서 서명하고 스캔하고 보내고 뭐 이런 그 매뉴얼적인 절차들도 감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 채용 관련된 그 문서 발송하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구매 관련된 그 공급 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복잡하죠. 네, 아무래도 물품 공급 계약서는 이제 기업 간의 거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자간 계약을 하시다 보면 이제 각각 그 기업별로 내부 검토가 이루어질 거고 또각 리갈 팀에서도 뭐 검토를 하시고 이제 계약 문구들을 계속 수정하시면서 서로 리뷰를 거치시고 최종적으로 서명하시고 완료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실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스텝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또 매뉴얼로 직접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셔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조금 더 간소화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송 메뉴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이메일로 그 사용자분들을 다 입력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물품 공급 계약서는
많이 사용하는 결제 라인들을 템플릿처럼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빠르게 쉽게 전송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 과정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 어도비 사인에서는 작업 과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결제 라우팅을 미리 템플릿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버튼의 모양 보이실 거예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작업 과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물품 공급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업 과정을 생성을 할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템플릿은 조직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할 것인지, 또는 이런 결제 라우팅은 특정 부서에서만 쓴다, 그러면 그 그룹핑으로 관리를 하셔서 특정 그룹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작업 과정의 이름과 활성화 그룹에 대해서 세팅을 한 상태에서 계약 정보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계약 정보에서는 실제 수신하시는 분이 보낸 화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전송할 때 그 메일의 제목과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해외와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그 보셨던 그 서명 페이지가 이제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버튼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그 경우에는 수신하시는 분의 언어에 맞춰서 인터페이스가 바뀌도록도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언어까지 지정을 하시고 이제 수신자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신자 부분 보시면 이제 수신자의 라우팅을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미리 결제 라인을 쭉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병렬 분기로도 그 결제 라인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라우팅을 세팅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특정 담당자가 항상 이 프로세스에서는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이 케이스에 따라서 담당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결제 뭐 팀은 똑같겠지만 팀원이 어느 담당자가 결제를 할지 프로젝트마다 다를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비워놔 주시면 되고요. 이제 항상 똑같은 분이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미리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그 세팅들을 완료를 하시고는 저장 버튼을 통해서 이 템플릿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만들어진 이 작업 과정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활성화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실제 발송하시는 분께서는 어도비 사인 페이지를 통해서 이 작업 과정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시작이라는 버튼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과정이라는 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작업 과정, 물품 공급 계약서에 대한 결제 라인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보면은요,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결제 라우팅이 자동으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메일이 비어있는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세팅을 하면서 제가 미리 넣어놨던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자동으로 그 값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마찬가지로 메일 내용이나 이런 것들, 미리 세팅을 하셨다면 그 값까지도 가져올 거고요. 이제 문서 같은 경우에도 작업 과정 그 기능에서 바로 문서를 미리 업로드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때그때 다르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수동으로 추가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송하시면 바로 이 문서에 대한 결제 라우팅을 바로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품 공급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 과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결제 방법을 간소화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편하게 문서를 발송하시고 서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자서명 진행하시다 보면 이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도비 사인에서 문서가 안전하게 보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사인에서는요, 이 문서를 이제 관리라는 탭을 통해서 저장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계정에서 발송된 이 모든 문서들을 관리라는 탭을 통해서 모두 검색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상태에 따라서 문서가 이렇게 탭별로 나눠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서명이 진행 중인 문서들도 있고 뭐 완료된 문서, 뭐 취소된 문서 이제 다양한 문서들이 여기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이 문서를 선택하시고는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에 해당하는 탭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계약을 열어서 실제 이 문서의 내용들을 열람하실 수도 있고 이 문서 자체를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파일로 별도 관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활동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제 전자서명 진행하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법적 증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어도비 사인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활동이라는 탭을 보시면 이 문서를 생성한 단계에서부터 그 문서를 검토하시는 분이 언제 열었는지 그리고 언제 전자서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검토를 해보시다가 이제 어떤 분께서 지금 전자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 다시 막 달려가가지고 서명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런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알림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알림이라는 메뉴를 활성화하시게 되면 실제 이제 서명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그분들 중에 서명을 하지 않은 분께 푸시 메일을 보내셔서 조금 더 이제 빠르게 프로세스 진행을 위한 독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정보들을 증빙하기 위해서 감사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감사 보고서에는 아까 활동 내역에서 보셨던 이제 실시간 추적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서를 생성하시는 분과 이제 서명하시는 분들의 이제 자세한 정보들, 뭐 이메일이라던가 성함, IP 주소 같은 이런 자세한 정보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을 법적 증명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부분이 산업별 국제 표준 준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사인에서는 굉장히 많은 산업별 표준을 준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표준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뭐 ISO에서 이제 전자 문서에 대해서 표준들을 규정 지어 놓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고 이제 전자 문서에 대해서 이 문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 보관 저장소에 대해서 이제 보안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제 뭐 SOC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유럽 연합의 그 개인 정보 보호법인 뭐 GDPR을 비롯해서 이제 뭐 세이프 바이오파마라는 이런 산업의 표준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제약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 서명이 포함된 그 규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FDA에서 이제 전자 서명에 관련해서 표준을 지어 놓았는데요. 이제 21CFR Part 11이라는 규정입니다. 이제 이 전자 서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명하는 당사자의 신원증명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저장되는 이 문서의 저장 공간의 이제 보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들인데요. 이제 이런 규정들까지도 어도비 사인에서는 모두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바로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일일이 챙기지 않으시더라도 안전하게 이 규정들을 준수하시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전자서명이 이제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어도비 사인처럼 국제적 기준을 통과한 전자인증 사업자 같은 경우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비즈니스를 꾸준히 이어가셔야 되는 네, 기업에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도비 사인 온라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